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만화를 찍고 나온 판타지 같은 남자를 만찢남이라고 하고요. 웹소설을 찍고 나온 멋진 남자를 웹찜남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가슴을 콩닥콩닥 심장을 쿵하게 만드는 로맨스 소설을 찍고 나온 로찐남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빛나는 비주얼, 거기에 연기력까지 다 갖춘 남자 배우 이수혁 씨와 함께 할게요. 자,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수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예, 목소리 좋다는 얘기 뭐 많이 듣죠? 예전에는 이제 모델 생활을 오래 했었어서 이제 목소리를 못 들으시고 사진으로만 보시던 분들이 그쵸? 많았었는데 그 뒤로 좀 목소리를 좀 생소하게 여겨주시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라디오는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데 누가 들어도 어? 배우 이수혁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뭐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나혜정님, 아, 진짜 이수혁 씨를 보라로 보다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아, 최지혜님, 오늘 옷 컨셉은 머스타드인가요? 이 옷이 제가 예뻐요. 예전에 좀 블랙 계열을 좋아했는데 요새 막 네이비도 좋고 베이지도 좋아서 아, 점점 밝아지네요. 사진으로 보고 스타일리스트가 준비를 해줬길래 예뻐서 오케이 라고 오늘 딱 실물로 봤더니 약간 좀 뭐랄까요, 황토방 어디 아니에요. 아, 황토방이라니요. 너무 귀여운 머스타드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좀 무겁고 어둡고 막 이런 역할에서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웃고 이런 밝은 모습도 있는데 의상도 항상 블랙으로 보고 그래서 웃는 모습도 많이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조금 좀 어둡거나 좀 차갑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회를 주셨어서 웃는 모습은 사실 많이 보여드릴 게 없었었죠. 최근에 뭐 예능에서 빼고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때요? 작품에서 앞으로 계속 좀 다크하고 차가운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웃는 것도 이제 좀 하고 싶어요? 어때요? 어릴 때는 이제 모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어색했었는데요. 예능 하고 나니까 제가 그냥 사실 뭐 별 이유 없이 웃을 때도 있고 뭐 여러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나니까 좀 다양한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 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사실 배우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또 그 캐릭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독님들 이제 듣고 계시면 우리 이수혁 씨 또 밝은 캐릭터 이런 캐릭터로 웃음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캐릭터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직접 케이크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식사 시간이라 혹시 출출하실까 봐.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팬들이 캡처 사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트, 뭐 윙크, 뭐 이런 거 사진 캡처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게요. 포즈 부탁드려요. 이거 진짜 안 하는데. 네, 하나 둘 셋. 바로요. 네. 아, 하트. 네. 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사실 1일 1셀카가 요즘 많은 아이돌들이 하고 있긴 한데 팬들도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일 1셀카. 너무 물론 뭐 팬들과의 소통은 항상 즐거운 일이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작품 할 때 저는 좀 많이 올리는 편인 것 같고요. 평소에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 이게 또 올리다 보면 또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쉬는 기간에도 많은 팬들이 또 셀카를 원하셔서 러브게임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박선의 러브게임 인스타에 셀카 찍으셨죠? 밖에서. 아직 안 찍었는데 아직 끝나고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찍은 줄 알았는데 못 찍으셨군요. 아, 네,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얼마 전에 드라마 본 어게인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1인 2역이라 또 시대를 왔다 갔다 타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배우한테는 어려웠을 캐릭터 같기도 했는데 뭐 끝나고 나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 인상적이었던 칭찬 뭐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영화도 한 편 찍어 놓은 게 있고 예능으로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드라마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 굉장히 욕심도 많이 났었고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좀 많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제일 기분 좋았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캐릭터보다는 좀 다른 점 때문에 끌렸었거든요. 처음에 그 차영빈이라는 인물과 김수혁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었는데 그 중에 차영빈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굉장히 순애보적인 역할이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검사 역할이 좀 편했어요? 경찰 역할이 좀 편했어요? 촬영할 때는? 사실 많이 해보던 거는 검사 역할에 가까워서 네. 하기는 그게 더 편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기분은 차영빈 역할을 할 때, 형사 역할을 할 때 행복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니 가장 고생해서 찍었던 씬, 뭐 여러 가지가 다 고생이었겠지만 한 씬 정도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제일 힘들었던 씬?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한 씬은 저희가 이제 과거 엔딩 씬을 설원에서 찍었는데 추워. 3월 달에 추워. 진짜 눈이 있을까 했는데 있어요. 아, 눈이 많던데. 있더라고요. 네. 거의 허리까지 오는 눈을 찾아서 저희가 갔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랑 많이 고생을 했었어서 네. 그것도 기억이 남고. 근데 그 장면은 또 여러 번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걸 이제 현생에서 자각하게 되는 씬이 있었는데 네. 현장에서도 많이 공들여서 찍었고 많이 고민도 했었는데 네.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두 씬 정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유아 감독님 영화 맞습니다. 개봉이 언제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겠지만 조금 많이 계획이 밀리고는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원래 이제 중반기쯤 개봉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나 뭔가 저도 알게 되는 정보가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SNS로 꼭 알려주시고요. 네. 유아 감독님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공한 작품도 많고 처음에 이 작품 미팅할 때 혹은 캐스팅 결정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저도 그랬었고 제 주변도 그렇고 어쨌든 남자 배우 분들이라면 유아 감독님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감독님 순위에 꼭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기회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워낙 작품도 많이 봤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어서 그거에 맞게 좀 잘 표현해내고 싶어서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박선희 님이 수혁 오빠 서인국 씨랑 같이 찍은 영화 파이프라인 기다리고 있어요. 서인국 씨랑 같이. 네, 맞습니다. 서인국 씨 연기 잘하는데. 잘하죠. 그죠? 네. 아니, 어떤 캐릭터예요? 서인국 씨 어떤 캐릭터고 수혁 씨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이제 송유관이 네. 이제 있잖아요. 그럼 송유관을 살짝 구멍을 내서 그걸 이제 도유를 하는 도유꾼들이 있대요. 네.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범죄물에 가깝고요. 이제 서인국 배우는 이제 그거에 굉장히 내노라 하는 기술자 역할. 아, 기술자. 저는 이제 좀 정유업체. 큰 정유업체의 아들로서 좀 같이 뭔가 일을 벌이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패션이나 이런 건 어때요? 저희가 뭐 또 멋진 모습 기대해봐도 됩니까? 일단 회사에 다니는 역할이라 수트를 입고 나오긴 하는데요. 네. 뭐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서 네. 좀 보는 맛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네. 예. 뭐 SNS로 질문 많이 주셨는데 수혁 오빠는 팬들이 뭐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0202님께서 수혁 씨, 수혁 오빠, 수혁님 뭐가 좋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이랑 다 보고 왔거든요. 예. 질문도 올려주신 어땠어요? 거. 질문 진짜 많이 넣었죠. 아, 그 정도면 여러분 한 세 번 나와도 다 못해요. 예. 그래서 다 보고 저도 이 질문을 봤었는데 예. 뭐가 제일 좋아요? 계속 불러만 주십시오. 잊지 말고. 어떻게든. 네. 아, 수혁아 이것도 괜찮아요? 막 수혁아 막 괜찮아요?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어떤 것이든. 네, 그럼요. 여러분 뭐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으니까. 아니, 수식어가 사실 기사도 많이 나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수식어 하나 있으면 좀 정해주시면 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싶잖아요. 탐나는 수식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로찐남 이거를 처음 사실 접했는데 네.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로찐남 괜찮아요?
좋죠. 네. 왜냐면 로맨스 소설을 찍고 나온 남자. 뭔가 잘 표현하고 있다는 네. 뜻이고 앞으로도 이런 수식어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아, 많이 못 보여드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주셔서 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로진남으로 계속해서 우리 배우의 예, 네. 이수혁 씨는 로진남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드라마 본 어게인 OST 여기에 꿈에라는 곡이 나오는데요. 뭐 원곡도 워낙 유명한데 손디아 씨의 버전이 OST에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사랑받은 곡이거든요. 저희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였죠. 그렇죠. 네네. 엄청나게 중요한 신들에 나왔습니다. 이 곡 듣고 여러분의 질문 이어드릴게요. 눈을 뜨면 손디아 꿈에 전해드렸습니다. 박선영님이 노래 나오니까요. 그냥 뮤직비디오 같네요. 그냥 이수혁 씨 웃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의 그림입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아, 인별그램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미곰님 외 수많은 분들이 수혁 씨 예능에 나오는 걸 팬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런 예능이 들어오면 고정하고 싶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보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뭔가 이렇게 하나 꼽기는 좀 뭐하고요. 네. 근데 어떤 예능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전은 너무 어렵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작품 말고 다른 걸로 뭔가 보여드리기에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네. 있어서 좀 피했었는데 네. 이번에 예능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그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도 뭐 기회가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뭐 여행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국내 여행으로 예. 혹은 뭐 리얼리티 그대로 그냥 본인의 삶이 뭐 집도 공개되면서 이런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배틀트립 같이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뭐 요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니면 런닝맨 같은 뭐 형들하고 같이 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전 그런 게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중에는 런닝맨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은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네. 거. 예. 꼽자면. 예, 네. 여행 가는 거 평소에 좋아해요? 어릴 때는 이제 모델 생활도 해외에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접하는 걸 특히나 요새는 또 너무 오히려 못하게 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네. 저도 뭔가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의 이수혁 씨 예, 섭외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예, 배우 이수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님이 게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수혁 씨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게임하는 프로그램은 어떤지 사실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평소 생활에서는 승부욕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카메라도 있고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다른 선배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는 방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아. 뭔가 다 이겨야 될 것만 같고 예, 예, 아무래도. 주어진 걸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런닝맨 출연하시면은 그 승부욕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또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네.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9320님이 수혁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탁드려요. 이 글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쓸 모닝콜이 필요합니다. 오빠의 멋진 목소리 들으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아침에 들으시면 더 졸립지 않을까요? 아 중저음이라서 네. 중저음이라 그러니까 알람은 이렇게 좀 시끄럽거나 짜랑짜랑 해야 되죠. 그쵸?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거는 슬기야 일어나라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본인 이름 붙여서 이거를 어떻게 좀 약간 복식호흡으로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카메라 보시고 일단 일어날 때 듣지 마시고요. 네. 일단 해달라고 해주시니까 네네. 슬기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아침입니다. 녹음하셨죠 여러분? 자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안 돼. 원래 중저음 톤이 매력적인 배우기 때문에 네. 아니 이 정도면 차라리 여러분 좀 바꿔서 좋은 꿈꿔 잘 자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수혁 씨한테 어때요? 해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녹음하셔야 돼요. 이게 찐입니다. 예, 큐.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게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예. 잘 자요 버전으로 한번 해 드렸습니다. 예, 사실 모닝콜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목소리가 또 커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잘 맞는 예, 두 가지 버전을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편집 잘 하셔서 알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람으로 안 쓰시고 약간 놀림감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벨소리로 요즘에 다 편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또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이름 불러드렸어요. 슬기 씨. 아, 좀 비슷한 입으로 하나 더 불러드릴까요? 뭐 누구 있지? 좀 뭐 남녀 비슷한 이름. 뭐 진영아 잘 자요.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수연아 잘 자. 뭐 이렇게 남녀 이름 다 비슷하게. 아니면 아 이름 없이 자기야로 할까요? 뭐가 제일 편해요? 안 편한데요? 안 편해요? 아, 농담이고. 아까 그 이름 뭐였죠? 수연아, 진영아. 왜냐면 남자. 수연님. 아, 네네. 진영님. 수연님, 진영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읽어드렸으니까 예, 멘트 해드렸으니까 잘 편집해서 써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수혁 씨가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노래도 또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이수혁 씨한테 주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혁 씨가 음악을 골라왔거든요. 여름과 어울리는 영화 OST를 골라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름과 어울리는 영화 OST 이수혁 씨가 골라온 음악은 이 음악입니다. Is this the start of something wonderful or one more dream that I cannot make true?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서 예 라이언 고슬링이 부른 시티 오브 스타즈가 바로 예 골라온 음악이었습니다. 이 휘파람 가능하신가요? 예 휘파람 연습해놓겠습니다. 이혜영님이 수혁 씨가 휘파람 부는 줄 예 아니요 라이언 고슬링이 불었습니다. 예 아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영화 OST로 이제 주제를 이제 제가 4개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는데요. 네. 뭐 여름 영화라고 해서 막 공포 영화도 잠깐 생각을 해봤다가 아 그렇네요. 뭐 여러 영화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LA의 뭔가 여름 분위기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 배우 남자 배우를 워낙 좋아해서 팬심에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이런 캐릭터 나중에 영화에서 해주면 참 좋은데. 라이언 고슬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연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평소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역할은 뭐 너무 감사하죠. 네. 뭐 주어진다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예, 또 관계자 여러분들 중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예, 이런 캐릭터 노래하고 춤 중에는 노래가 더 낫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가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준비 연습 잘해서 예, 팬미팅도 예, 하고 싶대요. 제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건 팬미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노래 연습을 못 해갖고 지금 팬미팅 못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예. 어쨌든 그 외국에선 팬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예. 그 한국 팬분들한테는 뭐랄까요 그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팬미팅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무슨 준비를 하시려고요? 뭐 노래하고 와서, 아니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어린 마음인데 예. 그때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예. 그때 생각에는 아직 뭔가 배우로서 많은 걸 못 보여드린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미뤄졌네요. 그때보다 지금 근데 성숙해졌어요? 본인 생각하기에? 네. 노래 실력은 그대로긴 한데 팬미팅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연습해야죠. 아 노래를 연습해서 팬들은 사실 뭐 어떤 노래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너무 또 좋은 선물이 될 거라서 네. 예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팬미팅 아 요즘에는 랜선으로 팬미팅 많이 하거든요. 그쵸, 코로나 19 때문에 네, 예 근데 랜선으로 하실 계획은 어때요?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 통화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좋고요. 잘 준비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뭘 준비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할 게 많아지는 느낌인데 아니, 이거 뭘 준비한다는지 네. 노래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많은 걸 준비해서 이수혁 씨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대요. 예, 백설기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무슨 준비요? 오빠 무슨 준비요? 저도 점점 숙제가 많아지는 느낌인데 여러분 그래도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도 뭔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또 랜선으로 팬미팅 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기다려봅시다. 두 번째 주제는 집에서 여행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또 해외도 못 나가고 뭐 국내 여행도 또 쉽지가 않아서 많이 못 다니시니까 집에서 여행지 분위기 느끼게 하는 곡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that summer feeling. It's so wonderful and warm. Breathe me in, breathe me out. I don't. Watermelon Sugar, Harry Styles의 음악입니다. Watermelon Sugar.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요. 이 가수가 연기도 잘하고. 그 노래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해변가에서 막 과일들이랑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거 보니까 뭔가 여름이 생각이 났었어요. 요거를 집에서 듣고 있으면 마치 휴양지 온 느낌.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서 뭔가 휴양지를 요새 또 특히나 못 가니까 저도 좀 그리운 와중에 굉장히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악도 많이 들으면 뮤직비디오 같은 거 예 찍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배우들이 요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해보고 싶어요. 또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도전인이죠. 예전에 이제 2NE1 그 뮤직비디오도 나갔었고 2NE1 어떤 곡이요? 아파라는 노래도 제가 나왔었고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네네. 요새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배우로서 어떤 노래 표현하는 영상 안에 있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온다면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요. 아 그러면 캐릭터가 이런 여름 휴양지 느낌 원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절절한 어떤 표현을 원합니까? 어때요? 아니면 액티브한 거 액션이나 막 이런 영상을 원해요? 어때요? 어떤 걸 딱 고르기보다는 뭐 그 아티스트를 제가 진짜 좋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찍고 나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또 덩달아 뭔가 저도 이렇게 그럼요 같이 한 작업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요. 시간이 지나니까 영화처럼 평생 남는 것 그렇죠 작업물 중에 하나니까 그럼요. 혹시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습니까? 아 이 음악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면 난 진짜 힐링했다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안 나요? 그것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예 뮤직비디오 예 제가 숙제가 많아지는데 섭외를 한번 예 제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애정을 갖고 출연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더 뭔가 더 좋은 기억이 서로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번의 주제는 내가 가수라면 불러보고 싶은 노래. 아, 그래서 내가 가수라면 가수는 아니지만 가수라면 불러보고 싶은 노래를 부탁드렸는데 이 곡을 가져오셨네요. 안녕 같이 갈 사람을 찾아요 적어도 나 살아온 만큼은 가야 해요
같이 안 갈래요. 다른 끝까지 갈래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노래나 이런 데 자신이 없으니까 네. 좀 뭔가 제가 부를 만한 곡 이런 걸 막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가사나 이런 게 굉장히 이게 물론 어떤 표현은 사랑에 관한 거였겠지만 이런 거를 팬미팅이나 팬분들께 불러드릴 수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네. 그럼 가사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SNS에서 본 걸로는 이걸 예능에서 부르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네, 명수 선배님이 네. 그냥 그래서 우리 팬들은 지금 가사 띄워드리면 이 위에다 얹어서 부르실 수 있겠어요? 네? 팬미팅이 언제죠? 지금 잡혔나요? 팬미팅 안 잡혔어요. 아니 준비가 아직 안 되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야죠. 이 곡을 나중에 여러분 네, 이 노래는 꼭 제가 연습을 해서 결국엔 부족하겠지만 언젠가 한번 꼭 불러드리고 싶어요. 이 곡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운데 노래가 너무 가사만 봤나요 지금?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예. 어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런 직업 끝까지 할 거니까 좀 뭔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래는 준비가 되면 우리 팬미팅에서 완곡을 듣기로 하고 목소리 좋으니까 제목이 끝까지 갈래요잖아요. 팬들한테 카메라 보시고. 끝까지 갈래요. 멘트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약간 물음표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끝까지 갈래요?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저랑 같이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팬들이 또 이 영상 보면서 팬미팅을 기다릴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연기할 때는 뭐 남자 배우들이 목소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내 목소리가 좀 별로였던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미지랑 좀 다르니까 상상했던 그런 거랑 다르니까 좀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이미지랑 안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좀 잘 다듬으면 뭐 저만의 무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고 또 장점으로도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요새 네. 특히 네. 최고의 장점이죠. 예. 마지막으로 30대 이수혁의 주제곡을 물어봤습니다. 가져온 곡은 이 곡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너무 유명한 곡이라 김광석 서른 즈음에 30대 이수혁의 주제곡을 이 곡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 제가 어릴 때부터도 들었었는데 그때도 막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30대가 이제 근처에 오면서 듣기 시작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낌도 새롭고 그리고 또 이번 질문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 딱 너무 떠올라서 너무 뻔한가 싶기도 했었는데 뭔가 이런 저의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달라지는 감정을 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번엔 좀 뻔하게 가기로 네, 질문처럼 아니 이 곡을 연습하셔가지고 나중에 팬미팅에 불러주시는 건 어때요? 이 너무 어렵나요? 훨씬 어렵지 않나요? 어떤 어렵기를 제가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아까 박원식 것도 노래가 어렵던데 어렵죠. 그리고 라이브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너무 잘하시고 근데 가사가 좋아서 네, 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가사 제가 너무 때문에. 쉽게 골랐나 보네요. 아니에요. 이 곡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면 이 멜로디가 또 익숙하니까 뭐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짧게 짧게 우리 팬들이 보내준 질문 좀 읽어드릴게요. 1513님 이러다가 팬미팅 지팡이 짚고 가겠어요. 아이 지팡이라니요. 좀 기다려보세요. 5992님 오빠 팬미팅 하면 깡 커버해주세요. 아 이거 불가능한데. 깡 커버 1일1깡 이거 아시죠? 네 뭔지 알죠. 너무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 노래가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춤보다. 그렇죠. 1일1깡 가능합니까? 1일1깡은 가능하죠. 가능해요? 팬미팅 때가 불가능한 거지. 1일1깡은 요새도 했고. 집에서 가능한데 팬미팅에서는 여러분 이거 1일1깡 팬미팅에서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면 지팡이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텀이 뜨는 거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끝까지 가주십시오, 저도. 박남영님이 랩 도전은 어때요 하셨는데 노래 준비가 좀 안 되면 랩 도전은 어때요? 뭐가 됐든 네. 저도 막 기대가 되네요. 팬미팅이 이제 할 게 많아져서. 근데 이 정도 준비하면은 팬미팅 하루 안에 안 끝나겠어요. 이제 콘서트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팬들도 너무 오랫동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성민님이 수혁 씨 준비 다 되면 러브 게임에 다시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초대도 사실 보통은 이제 배우들이 뭔가 홍보를 할 때나 이럴 때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작품을 보고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다음에 혹시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이게 끝인사 같죠? 끝인사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 OST 중에서 강산에 얼마나 좋을까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노래도 예전에 했던 팬미팅에서 이수혁 씨가 부른 곡입니다. 정말 팬미팅에서 많은 곡들을 부르셨네요. 아까 자랑도 부르고 그죠. 점점 팬미팅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 왜요? 그만큼 빨리 이게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해외 팬미팅을 한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정작 이제 한국에서 못했어서 그때는 제 나름은 뭔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좀 더 성숙해지고 해야지 좋은 배우가 되고 해야지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빨리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너무 좋은 성숙한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래 연습할 시간 되잖아요. 오늘 이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팬미팅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요즘 작품 그렇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노래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팬미팅 랜선으로 꼭 잡아주시고 오늘 저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생방송 어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고요. 꼭 오늘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끝나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슬픈 거 아니죠? 기쁜 거죠? 네 그럼요. 약간 좀 마음이 무거울 뿐. 모니터에 지금 팬미팅밖에 없어요. 우리 팬분들이 너무너무 질문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아 감독의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또 개봉하고 하면 이수혁 씨가 또 다른 어떤 스포의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와 줄 계획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하셔서 자주 만날 수 있길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들한테 사랑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끝인사와. 네. 카메라에. 오늘 또 이렇게 작품 끝나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